짜잔! 오늘은 요즘 핫한 영화 겨울왕국 울라프 스노우볼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르니의 취미생활입니다. 여러분, 겨울왕국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겨울왕국의 히로인 울라프 스노우볼 만들기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먼저 유리구, 받침대, 고무마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들어갈 피규어와 조형물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밑에 받침대를 장식해줄 장식물들입니다. 그리고 글리터와 눈이 필요하고요. 정제수, 글리세린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시죠! 자, 먼저 이 고무마개 위에다가 이 그라운드를 부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좀 꼼꼼히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부착을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하트와 울라프가 가득한 이런 조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역시 본드를 이용해서 붙여주시고요. 물에서도 강한 본드를 저희는 사용했습니다. 부착을 하실 때는 그라운드 안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게끔 자리를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벗어나버리면 유리구 안에 쏙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안쪽으로 해서 자리를 잡아주신 다음에 충분히 시간을 주고 단단하게 붙여주세요. 자, 지난번 우리 엘사 편 봤을 때 위에 좀 눈이 많이 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은 시간을 두고 가라앉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요 위에는 많이 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가라앉은 게 보이시죠? 얘만 쓸 거예요. 위에는 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 눈도 마찬가지로 요 가라앉은 것만 쓰고 위에 거는 안 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충분히 굳혀준 피규어와 이 구, 얘를 물에 담궈서 기포를 빼주는 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에 담그면 이렇게 기포가 뽀글뽀글한 게 보이시죠? 이런 기포들을 다 없애주셔야 돼요. 자, 이제 기포가 거의 사라진 게 보이시죠?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만약에 피규어를 정확하게 딱 접착을 안 시켰으면 2단계에서 아마 받침대하고 피규어가 분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두고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유리구에다가 정제수를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아까 글리터들을 충분히 가라앉히고 위에 떠있던 것들은 다 걷어내서 버렸습니다. 그걸 아깝다고 두시면 또 둥둥 뜬 스노우볼이 나올 거예요. 아까 보셨던 그림이랑 좀 다르죠? 위에는 떠있는 게 없어요. 밑에만 쭉 다 가라앉아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는 없고 밑에 바닥에만 가라앉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얘들을 요 유리구에다가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구의 3분의 2 정도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천천히 떨어지기 위해서 글리세린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노우볼에 글리터를 넣어서 거의 가득 물을 지금 채워놓은 상태이고요. 다음 단계는 이제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포가 보이시죠? 살짝 들어간 게. 얘는 이렇게 살짝 벌려서 물을 부어서 기포를 빼주셔야 돼요. 뜨든뜨든뜨든. 이렇게 이제 조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해맑은 울라프 보이시나요? 울라프는 여기 놔두시고요. 잠시 이 밑에를 이제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부착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글루건을 쏴주세요. 자, 센터 잘 맞춰주시고 굳기 전에 울라프를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건드려볼까? 뚜둔뚜둔뚜둔. 아, 너무 예쁘다. 눈도 좀 천천히 떨어지고 약간 반짝이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짜잔! 오늘 울라프 스노우볼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겨울왕국 안 보신 분들은 재밌게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